저 먼지 뒤집어 쓰는 순간 뒤지는 거예요. 1시간 만에 다 씻고 여기서 2시간 떨어진 에스톤으로 배달 갑니다. 요거 내리고 한 10km 떨어진 데서 카나리시 씻고 킨더슬리로 갑니다. 트럭이 휘청휘청 할 때마다 삐걱삐걱 거려갖고 WD-40 좀 뿌려야 되겠어. 옆에 이그저스트 파이프 그 행어에 뭐 그때 핀이 빠져갖고 덜렁덜렁 해갖고 고무 패킹을 새로 갈은 다음부터 고무에서 삐걱삐걱 소리가 납니다. 이 트럭이 흔들흔들 할 때마다 고무도 삐걱삐걱 해갖고 좀 기름을 쳐야 되겠어요. 계속 삐걱삐걱 소리 나요. 삐걱삐걱 고무에서 삐걱삐걱. 오늘은 짜자로니 김치 감아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좀 매콤한 게 땡기면 스리라차 살짝 뿌려 먹으면 맛있어. 아우 맛있어. 국민의 정성 어린이 음식을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음식물을 남기지 맙시다. 짜파게티는 비비는 동안 미치겠어. 먹고 싶어갖고 일단 한 젓갈 먹고. 이만이야. 아, 그리고 짜파게티는 김치에 싸 먹어야지 진짜 맛있어. 그래갖고 라면보다 훨씬 맛있어. 손이 막 떨려. 덜덜 떨려. 이거. 아, 솔직히 이거는 못 이긴다. 이 신김치랑 이 짜파게티랑 이 느끼함을 잡아주면서 새콤달콤하면서 너무 맛있어. 욕심이 과했네. 김치를 너무 많이 했네. 하,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지금 요 왼쪽에는 야드인데 어디다가 설치해놨다는 거지? 아, 비료통에다가 담아놨네? 여긴 저희가 가끔씩 그 밀 실으러 오거든요. 요 동네 일하느라고. 지금 바람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보니까 이거 카나리는 한번 뒤집었으면 진짜 일주일 동안 따갑습니다. 작전을 잘 세워야 돼. 대각선으로 비스듬히 실어야 되겠다. 앞으로 가기엔 짧고 공간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대각선으로 들어갈 겁니다. 일단 이그저스트 파이프 닿나 보고. 예전에 한번 쳐갖고 이거 어거 넘어뜨릴 뻔했어요. 그럼 제가 물어내야 됩니다. 퍼펙트 하지 않습니까? 카나리 씨. 카나리 씨. 새밥, 새밥. 어, 무겁습니다. 아, 이거 만지기도 싫어, 저건. 저 먼지 뒤집어 쓰는 순간 뒤지는 거예요. 원래는 제가 저 작업복 다 뒤집어 쓰는데 오늘은 좀 더워서 틀자마자 도망갔습니다. 카나리씨 실을 때는 작전을 잘 짜야 되는 게 아까 바람이 옆에서 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남서쪽에서 위쪽으로 불어옵니다. 그래서 먼지가 다 저쪽으로 가요. 원래 처음에는 머리를 저쪽으로 뒀는데 지금 이쪽으로 바꿨습니다. 그 이유는 이 게이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게이지가 저쪽에 있으면 바람이 저한테 다 날라와서 먼지가 저한테 다 날라와요. 한번 뒤집었으면 일주일 동안 짜증난다고 목이랑 팔목이랑 막 다 따가워서. 카나리 씨 36톤 다 싣고 여기서 한 80km 떨어진 킨더슬리 엘리베이터로 갑니다. 아, 36톤만 실어도 가벼워. 어우, 날라다닐 것 같아. 그냥 날라갔으면 벌써 운전 안 하게. 아우, 착륙을 해야 되는데 착륙을 할 줄 모르는데 이륙은 어찌저찌 하겠는데 착륙도 못 하겠군. 이륙은 어떻게 하니? 파일럿도 아닌데. 아무튼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요 그리드로드로 한참 나가야 됩니다. 한참.